2년 이상 결로현상이 심한 옥탑방에서 사용한 커튼이라 곰팡이가 많이 피었습니다. 땀 흘려 운동하고 나서 바로 세탁하지 못하고 며칠 방치한 속옷에 찌든 때도 이것으로 세탁하면 말끔해집니다. PB1이라고 불리는 다이소에서 판매하는 다목적 세정제입니다. 곰팡이와 찌든 때 위에 PB1을 충분히 뿌립니다. 피비원을 섞은 물에 담가둡니다. 속옷만 세탁한다면 피비원을 스프레이한 후 바로 세탁기에 넣어 돌리거나 찌든 때의 상태에 따라 물에 2~30분 정도 담가 놓은 후에 세탁하면 되지만 곰팡이는 쉽게 제거되지 않으므로 2~3시간 이상 담가 놓는 게 좋습니다. 곰팡이가 심해서 하루 종일 담가 놓았습니다. 표백제인 락스에 담가 놓았다면 커튼과 속옷이 부분 탈색될 뿐만 아니라 양은 양동이가 부식되어 녹이습니다만 PB1은 괜찮습니다. 세탁세제를 적당히 넣고 돌리겠습니다. 56,000원 주고 새로 장만한 이노크 세탁기 이거 아주 쓸만합니다. 이 녀석 덕분에 빨랫감이 쌓이지 않습니다. 곰팡이가 잘 제거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PB1에 하루 종일 담가두었지만 탈색된 부분은 전혀 없고 곰팡이가 말끔히 제거되었습니다. 속옷에 찌든 때도 깨끗이 제거되었지요.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나방파리가 한두 마리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방파리는 파수도의 오물을 먹으며 자라므로 필히 박멸해야 할 해충입니다. 나방파리를 잡는 고가의 약품이 인터넷에 자주 소개가 됩니다만 PB1으로도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는 동안에 하수도를 따라 올라오므로 잠자리에 들기 전에 화장실과 주방의 하수구에 PB1을 뿌려두면 나방파리의 증식을 어느 정도 억제할 수 있습니다. 수전에 녹이 슬었습니다. 다이소에서 판매하는 2,000원짜리 녹 제거제도 쓸만하지만 녹 제거제가 없을 때는 PB1으로 녹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적당히 스프레이하고 바로 문질러 보겠습니다. 녹이 금방 제거되었지요? 누렇게 바른 가전제품도 PB1으로 닦으면 눈에 띄게 깨끗해집니다.